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. 바라보이는 것은 금전수예요. 금전수. 이것이 행운과 뭐 재물운이 온다고 그래서 개업식이나 집들이 선물로 많이 나가고 있는 거죠. 근데 이거는 가장 저렴한 금전수를 사서 잘 키워서 세 개를 분리했을 때 가장 작은 것을 갖고 왔고요. 두 번째 거는 당근마켓에 판매했던 거죠. 이 작은 것을 작은 것 그렇습니다. 이해하고 오늘의 주제는 금전수와 보석 금전수를 비교하려 합니다. 잠깐만요. 옆에 놓고 비교해 보면 딱 보이죠? 오른쪽이 금전수고요. 왼쪽이 보석 금전수예요. 보석 금전수는 조밀하고요. 이런 부분이 조밀조밀하고 얘는 넓어요. 그쵸? 예, 그리고 얘는 물론 어린아이, 그러니까 제일 작은 거였기 때문에 이게 굵지 않지만, 얘도 큰 거는 굵어요. 그 대신 또 길이도 더, 어, 더, 기, 어, 엄청 이렇게 높아요. 예. 굵고 높아요. 근데 얘는 이게 굵은 건데 굉장히 조밀하게 있으니까 좀 적죠? 물론 이 아이도 더 키우면 더 크겠지만, 네. 그러니까 통통하고 조밀하고 잎도 작죠. 그리고 이 그냥 금전수는 잎이 넓고 그리고 요 간격도 되게 이렇게 넓어요. 이렇게 넓죠?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찝을 때 잘못하다가 여기 감자 뿌리 같은 것이 확 찔리게 되면 그 뿌리가 상하게 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. 뿌리가 없을 것 같은 가장자리로 해서 하세요. 이 보석 금전수가 오히려 키우기는 쉽지만, 이게 커서 흐느적 거리는 거가 더 적을 테니까요. 그렇지만, 조금 보석 금전수가 조금 더 비싸요. 금전수보단. 이제 금전수를 개량한 건가 봐요. 우리나라 사람들, 농업인들은 엄청 잘해요. 키우는 것도 잘 키우고, 개발도 잘하고, 우리 코로나 때 알보몬스테라가 잎사귀 하나당 100만 원이 넘었답니다. 그래서 뭐 그걸로 4억 넘게 번 사람도 있다는데, 지금은 많이 내려갔죠. 왜 그랬을까요? 엄청나게 또잘 키웠겠죠. 여러분, 보석 금전수, 금전수. 둘 중에 하나 키워보세요. 집안에 재물운과 행운이 온대잖아요. 올한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. 추석이 지나가면 이제 진짜 적어지잖아요. 이제 10월, 11월, 12월, 이제 3개월 남았죠. 예. 또 보석금전수나 금전수를 사서 키워보세요. 예, 감사합니다.